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good morning, everyone. It's the 18th time in English class. 자,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누군가는 이것을 마무리로 다음 주부터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있을 테고, 그리고 한번 더, 한주더 이거를 들었다가 선생님을 봐야 될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학교를 등교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보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수업을 할때 선생님이 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확인도 하고, 여러분들도 눈빛도 보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이 계속 선생님만 수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은 또 친구들과 함께 짝활동, 인터랙션이라 그러죠. 상호작용을 같이 좀 인터랙션을 하면서 play game and 뭐 singing a song, chant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같이 활동적인 걸 하고 싶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말로 학생들끼리 뭐 토론하는 거라든지 학생들끼리 밀착해서 막그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꼭 완벽하게 하지마라는 건 아니지만은 뭐 하면은 막 선생님을 잡아가거나 벌금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것을 안 지켰다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학교에 나왔다, 그럴 경우는 이제 선생님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미안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뭐그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도 보면은, 그 이태원에서 걸린 학생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에서 근데 각자 따로따로 앉게 하고, 소독하고, 각자 얘기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그 교회에 갔던 학생이, 있던 교회는 모두가 다한 명도 걸리지 않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교육청이랑 교육부에서는 그런 걸 원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정말로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만나도 뭔가 너무나 재밌는 얘기를 하거나 막 너무 재밌게 친구들과 막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를 선생님도 많이 기대를 하고 막 여러분들한테 베풀고 같이 막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완전한 계약이 아닙니다. 완전한 등교가 아니기 때문에 반절만 등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수업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고 뭐 이러는 거는 당연히 할수 있겠지만, 이제 직접 선생님 마주보고 문제를 풀면서 할수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좀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얘기고, 선생님도 올해 한 해는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같이 힘내서, 그냥 이런 방식에 좀 적응을 좀 하면서도, 그래도 친구들 얼굴 보면 반갑잖아요. 그죠? 뭐 선생님이 얼마나 한번 뭐 선생님 얼굴 까먹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작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실 한 번씩 다 돌면서 했지만은, 뭐 선생님이 얼마나 그 확진자, 살이 확진자가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싶고 이러잖아. 그래서 좀 그래도 그런 걸로, 그리고 학교 집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좀만 있는 것도 얼마나 즐거워요. 그런 걸로 좀 만족을 해주길 바라고,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수업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은 하겠지만, 아무튼 누군가에게는 이게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의 마지막 수업, 그죠?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해서 우리 다이얼로그, 지난번에 우리 피크닉 기억나나 몰라. 피크닉을 갔어. 선생님이 애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나서 모르겠다고 다시 보겠습니다. Look 요 and say. 장면이잖아. 요 장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 누구는 화장실을 가고 누구는 샌드위치를 같이 먹고. 샌드위치 같이 먹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네,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좀 그려주세요. 같이 한번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오늘 시간이 나오면은 교과서까지 또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Are you ready? Let's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반복해서 Let's repeat after me. Everyone, it's time for lunch. 시작. 네, 무슨 뜻이냐면 모두들 everyone, everybody랑 똑같죠. Everybody, everyone 똑같습니다. Everybody, everyone,
It's time for lunch 했습니다. 이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랑 앞으로도 배울 건데, 오늘 땡땡 날짜 써주고, 오늘 뭐 금요일, 아이고, 금요일 땡땡 날짜 써주고, 1번, 바로 it's time for lunch라고 했습니다. Time for lunch. 그것은 시간이야. It's time. 시간이야. 그것은 시간인데 무슨 시간이냐면 바로 for이 뭡니까? 무엇을 위한입니다. For lunch 하면 점심을 위한이죠. 점심을 위한 시간이야. 그래서 뭡니까? 점심시간이야. 이런 식으로. 점심시간이야. It's time for lunch 합니다. It's time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It's time for를 굉장히 많이 써. It's time for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야, 그러면 또 이런 걸로 많이 쓸수 있잖아. 뭐냐면은 뭐 쉬는 시간이야 하면 어떻게 되냐면 It's time for 쉬다. 우리 배웠는데 화장실 할때 뭐라 그랬어? 토일렛 말고 레스트룸. 레스트가 휴식이라 그랬잖아. It's time for rest 하면은 휴식 시간이야. 그다음 It's time for 뭐 학교 갈 시간이야 하면 어떻게 될까요? It's time for school. 그렇습니다. It's time for school.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for 다음에 뒤에 뭔 말이 나오면은 무엇을 위하여란 뜻도 되지만 위하여란 뜻도 되지만 아이고 무엇 용 점심용 시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for 뭐라 그럴까? For student 하면 뭐야? 학생용. 그렇죠? For teacher 하면은 선생님을 위하니까 선생님용. 선생님용. 여러분들 뭐그 있잖아. 화장실도 선생님 화장실 따로 있잖아. 그럴 때뭐 restroom for teacher. 학생용 화장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restroom for student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or이 붙은 다음에 무엇을 위하니까 이것이 가끔은 용이다라는 식으로 뭐 드래곤이 아니라 드래곤이 아니라 그렇죠? 아 이거 적어야 된다고요. 적어주세요. 빨리 적어주세요. 이거 빨간색으로 미리 지금 해버렸습니다. 빨간색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말. It's time for lunch. It's time for 아침 식사냐 시간이야 그러면 It's time for breakfast. 저녁 시간이냐면 It's time for dinner.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 일단 보라가 Yeah. 예, 신난다 이러면서 마리오한테 물어보죠. Mario, can I sit here? 자리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마리오한테 마리오야, can I sit here? 여기 앉아도 뭐야? 앉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앉아도 되니? 앉을 수 있을까? Can I sit here? 이랬습니다. 그러면 Can I sit here? 이거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앞에 May로 시작하는 거. May I sit here? 이러면 더 공손하게. 보통 친구들끼리는 그런 말안 하고 선생님한테 May I sit here? 이러면 공손하게 선생님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May I sit here? Can I sit here? 그랬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리오는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안 돼. 너할수 없어. 라고 하면 나쁜 친구죠. 그죠? 네, 마리오는 착한 친구입니다. 같이 할게요. Sure, you can. Sure, you can. 이렇죠. Sure, you can. 이래도 되고. 발음이 약간 액센트가 이상한데. Sure, you can. 이래도 되고. Sure, you can. 이래도 됩니다. 물론이지, 너할수 있어. 너 앉아도 돼. 이렇게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Thanks. 보라가 thanks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 마리오는? 고마워 했으니까 천만에 뭡니까, 천만에? 기억 안 나요? 선생님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맞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또 하나 있어. 지난 시간에. 나의 기쁨이야. 내가 기쁘지 뭐 이런 거. My pleasure. 그렇죠. pleasure가 기쁨이니까 같이 했고요. My pleasure. 그렇습니다. thanks. 아까 지난번에도 thank you였고, 지난번에 thank you였고, 이번엔 thanks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또 You're welcome 아니 my pleasure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선생님 이해 왜안 했어요? 그건 그냥 했는데 넘어가는 거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다음 마리오. 마리오가 말입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게 하나 나왔네. 아이고, 이거 어려워 죽겠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Bora, what do you have for lunch? 시작. 보라야. What do you have for lunch? 너 오우 이거 한번 근데 이거 엄청 길어 보이지만 이렇게만 보면 된단 말이지. 한번 같이 적어볼게. 야
야, 왜? 노트북 안켠 친구들이 노트북 안 꺼낸 친구들이니 뭐 하자는 거니? What are you doing now? 어? 아, 선생님 오늘 또왜 이렇게 들떠 있냐고요? 오늘 또 힘이 납니다. What do you have? 뭡니까? What do you have만 보자고. What do you have만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 do you? 너? 물어볼 때는 항상 do you가 돼야 돼, 그죠? 물론 과거형, 과거를 물어본 건 did you지만 do you? do you? 너, do you? do you가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 참아. do you? what do you have? 뭡니까? 너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이 무엇이니까 너 무엇을 갖고 있니? 이러죠. 깡패가 아닙니다. 너 얼마 가지고 있어? 너 무엇을 갖고 있니라고 지금 돈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what do you have? 너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근데 뭘로? 선생님 그 다음 나왔잖아. for lunch 뭐야? for lunch 했으니까 아이고 점심용으로. 그렇지. 점심용으로 너뭐 가지고 있어? 점심용으로 너뭐 싸왔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너 점심용, 너 점심으로 뭐 가지고 있니? 점심용으로 뭐 가지고 있니?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너 점심용으로 뭐 가지고 있어? 너 점심용으로 뭐 가지고 있니? What do you have for lunch? 너 점심용으로 뭐 가지고 있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은 같이 해볼게요. 아, 이제 이거 엄청 길어 보이지만 딱 여기만 보면 된단 말이지. For lunch 빼고 what do you have? 너 가지고 있니? 이거지. 깡패가 아니라 그랬어. 너뭐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라. 물론 깡패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갱스터들도 미국에 가면은 what do you have? 너뭐 가지고 있어? 이러면 바로 뭐야? 가지고 있는 거 내놔.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설마 진짜 너뭐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니겠지. 갱스터 깡패들이 이제 너뭐 가지고 있냐 한 거는 내놔. 이런 뜻이지요. What do you have for lunch? 하면은 너 점심으로 뭐 가지고 있니? 점심용으로 뭐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보라가 I have sandwiches. 네, 같이 해볼게요. 시작. I have sandwiches. 어? 샌드위치가 하나가 아니네. 뒤에 S가 붙었는데, 어? 선생님, 왜? 왜? ES가 붙죠? 샌드위치 할 때, 왜? 샌드위치 쓰면 S만 붙여야 된다. E 빼고 S만 붙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치로 끝나거나, 스로 끝나는 말. 그런 때또 S 붙이면, 치스. 샌드위치스. 안 되지. 샌드위치스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E를 붙인 겁니다. 그 다음 또뭐 있어? S로 끝나는 말 중에서 뭐가 있을까? 아, 뭐가 있을까? S로 끝나는 말 중에서는, 아, 뭐가 있을까? 오리스가 아니라, 스로 끝나는 말. 선생님, 까먹었네. 여러분들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나 몰라. 근데 그럼, 아무튼 스로 끝나는 말인데 또, 하나 더, 여러 개 있다고 S 붙이면 스스가 되잖아. 그거 어떻게 돼? 시즈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샌드위치즈, 그죠? 그리고 또 뭐, 그 다음 없네. 아유, 씨, 선생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나 샌드위치들을 가지고 있어. 그랬으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어. 바로 Try one. 트라이가 뭐라 그랬어? 네, 그 아빠 팬티 이름이 아니라 아빠 반스 이름이 아니라 트라이 원 하면은 트라이라는 속옷 브랜드가 있지만 우리는 트라이 시도하다란 뜻이에요. 시도하다. 하나 시도해봐. Try one. 하나 시도해봐. 뭐야? 한번 먹어봐. 이런 뜻이죠. 독약을 넣은 게 아니죠. 하지만 이거는 모험이에요. 왜냐면, 정말로 어려운, 정말로 맛이 없는 게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시도하는 거지. 어려운 걸 시도하는 것 같아. Try one. 뭐야? 한번 해봐. 한번 시도해봐. 그러니까 뭐야? 먹어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한번 시도해봐. Try one. 한번 시도해봐. 먹어봐. 이런 뜻입니다. 무서워. 사약을 받으라. 뭐 이런 뜻. Try one.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 그랬더니 또 thanks. 이번엔 다 나왔지. My pleasure까지 다 나왔습니다. Thanks. 시작. My pleasure. 시작. 네, my pleasure까지.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오늘 좀 시간이 남아서 바로 교과서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선생님이랑 다 같이 신나게 놀았나 봐. 신나게 논 장면은 생략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갈 시간이야, 또. 아까 왔더니. 자, 같이 하겠습니다. Now, let's get on the bus. 시작. 네. 지금, now, let's get on the bus. 아, 퍼스가 아니지.
Now let's get on the bus. 뭡니까? 버스를 타자. 버스를 타자.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우리 get on 타다. 뭔가 큰 거에 탑승하다. 여러 명이 탑승하다 이런. Now let's get on. Let's가 뭡니까? 뭐뭐 하자란 뜻이었어. 그러면은 지금 now 이제는 Let's get on the bus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걸로 바꿀 수 있어. 버스 탈 시간이야 뭡니까? It's time for bus 이래버리면 버스를 위한 시간이니까 버스 탈 시간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번에는 Let's get on the bus. 버스를 타자라고 선생님 애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어요. 명령을 하지 않아요. 명령하면 어떻게 됩니까? Let's를 빼야 돼. Get on the bus 하면은 버스 타라 이런 뜻이 되고 Let's get on the bus 하면은 버스를 타자 이런 뜻이 됩니다. Let's가 되면은 아무튼 뭐뭐 하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Let's go 뭡니까? 가자. 그죠? 다음 Let's eat 뭡니까? 먹자. Let's sleep 자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말한다. Benny, Miss Green, Miss Green, Can I go to the restroom?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Miss Green, can I go to the restroom? Miss Green, Can I go to the restroom? 이럽니다. 근데 미스가 아니라 왜 MS예요? 그 있잖아요 저기 그 4번에 보면은 미스라는 게 있잖아 그죠? 미스 코리아 할때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미스터라는 게 있죠? 미스터 코리아 남자를 쓸때 하는 말입니다. 미스 여자를 쓸때 하는 말인데 여자 중에서 결혼을 안한 여자를 가지고 미스라 그럽니다. 그럼 미스터는 결혼을 했나 안 했나 따져요? 미스터는 또안 따져. 그럼 왜 미스는 결혼, 여자는 결혼을 했나 안 했나를 따지고 미스터는 남자는 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하지가 않다고. 이거 약간 이상해. 그래서 요새 미국인들은 이렇게 씁니다. MS 이게 바로 미스터와 반대되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냥 여자한테 붙이는 호칭입니다. 미스터는 보통 남자한테 붙이는 말이고 미즈는 미스라고 부르긴 하지만 선생님 미즈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붙일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티처 이렇게 안 하죠. 미국은 티처 이런 말안 합니다. 그냥 이름을 불러버리죠. 미즈 그린 하면서 그린 선생님 이런 그린 선생님도 아니고 그냥 그린 씨 이래 그린 씨 이래 그린 씨 이럽니다. 선생님 이름이 그린이야. 뭔가 초록색인 곳에서 살았었나 봐 조상이. 미스 그린 하면은 그린 씨 Can I go to the restroom? 무슨 뜻입니까? 내가 화장실을 갈수 있을까요? Go to 어디 어디를 가답니다. Go to 어디 어디를 가다. 5번 Go to 땡땡은 어디 어디를 가다예요. Go to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가끔 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반대라는 것보다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이런 경우는 좀 달라요. Go to를 보통 써야 되는데 그냥 go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go home 이러면 go home은 집 아이고 go home이 집에 가다예요. 그죠? 이렇게 할땐 집에 가답니다. 왜 그러냐면 홈이라는 말에는 이미 집에라는 뜻으로 에가 붙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또 집을 가다 할때 이렇게 쓸땐또 굉장히 어렵지만 to를 붙여야 돼. go to the house 할 때는 이때도 집에 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때는 그냥 go home이고 어떤 때는 go to를 쓰는데 그냥 이렇게 to가 없이 go만 쓰는 때는 하나씩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go home은 집에 가답니다. 보통은 go to로 씁니다. 교회 가다 할 때도 go to the church, 절에 가다 할 때도 go to the templ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go to 자체가 워낙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해주고 선생님이 좀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클래스팅에다 올리는 그 필기하는 모습을 좀 봤어요, 선생님이. 필기하는 모습을 좀 봤는데 사실 굉장히 좀 걱정되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필기를 5학년인데도 좀 너무 그 뭐랄까? 필기에 대한 그 정이 없어. 열정과 애정이 없어.
선생님이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 제일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는 어디냐면 바로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 국립대학교라는 데인데, 거기에서 실험을 한번 했어요. 뭘 실험을 했냐면은, 얘네들은 서울대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알다시피 뭐, 반에서 다 1, 2등 하던 친구들이에요. 공부한다 그러면 다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이잖아. 지금 자신 없는 학생들도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자신이 있어져요. 근데 이 학생들에 대한 공통적인 연구 결과를 봤어요. 왜 얘네들은 공부를 잘할까? 봤더니, 정말로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필기를, 이 학생들의 거의 90% 이상이 필기를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더라 이겁니다. 심지어 그 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바로 아름다운 수준에 이르는, 거의 무슨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정도로 필기를 한 학생들이 점수가 더 높았대요. 선생님! 전 그럼 필기를 엄청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겠네요. 뜨끔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런 친구도 있지. 그럼 필기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나요? 하고 더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필기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거기서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난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컨피던스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내가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했는데, 설마 못하면 너무 쪽팔려. 너무 힘들어. 못할 리가 없어. 이런 식의 자신에 대한 자기 최면 의식이 강해지는 거야. 난할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은, 또 하나의 경우는 아주 유명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동영상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 해군은 해병대라는 미국의 네이비실이라는 사람, 네이비실의 해병대요. 거기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에서 제일 전투력이 강한 군대 집단이 네이비실이 되는데, 거기를 가르친 그 대장급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퇴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졸업식, 대학생들의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교 교장 선생님이 대학 총장이 연설을 하는데, 미국은 유명한 사람이 와서 연설을 해줘, 졸업식에. 그러면 그 졸업식 대한 연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뭘 하냐면은, 그 해군 대장이 하는 말이, 해병대 대장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성공하는 가장 큰 법칙은 뭔줄 아십니까?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불부터 개세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불을 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래요. 응? 갑자기 대학생들이 뜬금없이 말합니다. 저 사람이 미쳤나? Is he crazy? Is he mad? 미쳤나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아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이불부터 개세요. 여러분들의 이불을 개는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일을 한 겁니다. 한 가지 일을 한 거야. 그것도 이불을 완벽하게 반듯하게 했다면 그거는 그 일을 완벽하게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어나자마자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한 가지를 끝내자마자 나는 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일이 뭐지? 다음 일은 내가 할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과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불을 갠 것부터 시작을 하는 순간, 바로 하루의 성공을 바로 한 건부터 한 거야. 그래서 그 이불을 갠 순간 마음이 깔끔해져. 마음이 굉장히 쾌활해져. 마음이 가벼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일을 찾게 되는 거지. 오, 나 하나 성공했어. 또 다른 걸 성공할 수 있는 게 뭘까? 부모님을 도와줄까?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더 우울한 사람이 되기보다 사람이 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선생님, 제가 이불 맨날 개는데 안 되던데요?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는 앞으로 3년, 5년 계속 똑같은 일을 그렇게 성공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이거 가지고 지지 않아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길가를 가다 보면서 보도블럭에 보면은 민들레꽃이 피어 있어요. 어떻게 그 벽돌 사이에서 민들레꽃이 피나 신기할 거예요. 선생님도 옛날에 신기했는데 그 벽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어요. 그렇죠. Soil. 토양이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가능성에 민들레 씨는 몸을 맡겨서 그 안에서 그 가볍게 날라온 민들레 씨가 그 안으로 파고들어서 어느새 민들레꽃이 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래스팅을 보니까 노트를 필기를 보여주는데 누군가는 너무나도 열심히 잘한 게 티가 나. 근데 누군가는 정말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냈어. 선생님 사실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들 이제 개학을 앞두고 등교를 하는 걸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선생님을 볼 텐데 선생님 남겨서 6학년 형들한테 보면 알겠지만 필기 안 하면 남겨서 합니다. 선생님 또 다음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요? 수업 들어. 그리고 다시 이따 쉬는 시간에 와. 그럽니다. 작년에도 선생님들한테 필기, 선생님한테 필기하다가 늦게 간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필기, 정말로 선생님이, 선생님 그렇게 막 숙제 많이 내주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필기만큼은 열심히 해주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그것부터 달라진다는 거. 알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만큼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는 말 할게요. 자, 이제 아무튼 또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했더만 이제, Barney 화장실을 가고 싶어 했어요. Miss Green, can I go to the restroom? 하고 했더니, 당연히 거기서 선생님이, 얘가 힘들어하는데 선생님이, 설마, sorry you can't 할수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Yes, you can. Yes, you can. 너할수 있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don't run, Ben. 뛰지 마라, Ben아. 이랬습니다. Don't run, Ben. 뛰지 마라, Ben아. 이러면서, 끝냈더니 오케이 하면서 뛰어가겠죠. 급하니까 뛰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배웠고 선생님이 사실 오늘은 필기보다도 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의 교육 스타일인데 이런 식으로 오늘 필기한 것도 있지만 필기 한번 한거 다시 한번 보고 이런 말 하는데 선생님 정말 오늘 교육적인 얘기를 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오는 친구도 있고 공부를 정말로 지금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공부에 뜻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고, 그런 학생들 모두를 위해서 선생님이 말한 겁니다. 가장 우리가 간단히 할수 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바로 공책 필기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 바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는 거. 그지? 특히 남학생들은 군대 가는 순간 이불 각 잡아서 못 개면은, 그냥 바로 운동량이 열받습니다. 이불 잘 개는 거는 여자보다 남자한테 해야 돼요. 이불 잘못 깨고 딱 아침에 와서 그 선임이 이제 너 어떻게 됐어? 어? 너 어떻게 뭐야 이거 이불 이거 갠 거야 만 거야 하면서 너 운동량 열받기 이럴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좀 하고 싶은 말은 아이고 이거 말고. 그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공부가 지루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하나의 그 장면을 보여줄게요. 뭐냐면은 바로 중국에서 지금 인터넷을 어떻게 하고 있나. 중국 온라인 수업 노상 아니 노상 방뇨가 아니고 노상 방뇨가 하면 안 되지. 중국, 노상, 가게, 아이, 뭐, 이렇게 써야 되나? 아, 이게 아니네. 아, 안 나오네. 미안해요. 그, 뭐냐면은, 아무튼 그 포장마차를 엄마가 운영하고 있어. 그래서 포장마차인데 온라인 학습을 하고 싶은 거야. 포장마차 안에다가 컴퓨터를 깔고 그 포장마차, 리어카 있잖아요, 리어카. 우리 아는 그 조그만한 리어카, 그 끄는 거. 거기 안에서 그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고, 엄마는 그 옆에서 그 가게를, 그
떡볶이랑 닭꼬치 같은 걸 팔고 있어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어. 그런 학생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정말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좀만 힘들어도 좀만 참기 바래요. 그런 학생들도 있으니까.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선생님을 직접 보면서 공부할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 한 주간만 더 이걸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둘다 똑같은 하루, 한 주는 뭐 온라인으로, 한 주는 오프라인으로 보는 거니까는 그런 거 가지고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길 바라고 필기만 열심히 해줘. 알았지? 자, 오늘 여기로 끝낼게요. 오늘도 출석 체크 댓글 달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몇몇 학생들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See you next time. Bye bye.